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여름 작품 중에서 반바지를 만들 건데 아마도 이번이 여름 바지 중에서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큐롯 바지를 좋아해요. 큐롯 바지는 좀 귀여운 느낌이고 여성스럽고 좀 젊어 보이죠, 그죠? 저도 좀 중년의 아줌마다 보니까 한 살이라도 좀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롯 바지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고 입어보고 그렇게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큐롯 바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들어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 바지 린넨 반바지거나 아니면은 또뭐 린넨 하루 만에 만들기 뭐 이런 과정으로 해서 검색해 보시면 바지 만드는 과정을 아주 쉽게 저는 또 쉽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어쨌든 저 나름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그런 바지 영상이기 때문에 좀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이해가 안 되신다 싶으시면은 그 린넨 반바지 영상을 보시면 좀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바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허리 둘레 그리고 힙 둘레 그리고 바지 길이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치수는 꼭 필요하고요. 저는 제 치수랑 뭐좀 비슷하기도 하고 어쨌건 계산하기 쉽게 허리 둘레는 80, 힙 둘레는 100, 기장은 45로 잡겠습니다. 이 치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들 여러분 치수에 맞춰서 대비해서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바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바지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첫 번째 바지는 허리가 밴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바지는 반밴딩이죠. 지퍼를 달았을 때 앞은 지퍼를 달고 첫 번째 바지는 밴딩, 고무줄. 그 다음 두 번째는 지퍼와 밴딩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지퍼와 밴딩이 아니라 그냥 벨트예요. 그래서 조금씩 바지는 좀 틀리긴 해요. 틀리긴 하지만 기본적인 순서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오늘 바지는 지퍼와 벨트가 들어가는 고무줄이 들어가는 바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고 또 많이 떠보신 분들은 고무줄로도 충분히 응용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그 선을 그려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바지 길이부터 먼저 정하겠습니다. 45cm. 그래서 키 크신 분들은 알아서들 길이 조정하시고요. 그리고 1번은 바지 길이죠, 그죠? 바지 길이고 2번은 품이에요. 자, 품은 자, 4분의 힙. 이렇게, 그죠? 4분의 힙은 25가 되겠죠, 그죠? 25로 이렇게 펴서 자, 기본적인 바지의 사각형 박스를 그려줍니다. 자, 실제 사이즈로 패턴을 뜨진 않고 저는 4분의 1 척도니까 여러분들은 작업하실 때 실제 사이즈로 패턴을 뜨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1번은 바지 길이, 2번은 4분의 힙으로 품을 정한 다음에, 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바지는 항상 앞을 먼저 뜨세요. 앞쪽, 프론트죠, 그죠? 앞을 뜨고 그 다음에 뒤를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앞판을 뜰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엉덩이 길이죠. 아, 미디 길이죠, 그죠? 미디 길이를 정해야 되는데 미디 길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미디 길이가 길게 할 것인지 짧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옷이 입었을 때좀 편하고
좀 불편하고 뭐 이런 차이도 있고, 스타일에 따라서 미리 길이를 얼마나 두는지에 따라서 뭐 옷이 예쁠 수도 있고 또안 예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미리 길이는 오늘은 조금 길어요. 그죠? 4분의 힙 더하기 3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28이 되죠.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4로 나눈 다음에 더하기 여유분을 3cm를 뒀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크러치 라인을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자, 세 번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미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미디 길이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기본선을 먼저 그려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4분의 힙 더하기 3. 그리고 여기는 바지 길이. 자, 1번.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기본선이 나와졌어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엉덩이 라인을 정해주셔야 되는데요. 엉덩이 라인은 자, 허리에서부터 18에서 20cm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또 그렇게 하기 뭐잴 때마다 좀 애매하다 보니까 잘못 재겠다 하시면은 이 미디 길이를 3등분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3등분해서 3분의 2 지점, 그 지점이 엉덩이 라인이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이 여기에서 자, 약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네 번째가 되겠죠? 엉덩이 길이. 그죠? 이렇게. 제가 좀 너무 지저분하게 그렸는데요. 자, 이렇게 기본선이 그려졌습니다. 항상 뭐 순서는 똑같아요. 1, 2, 3, 4 순서는 똑같은데, 그때그때마다 품을 얼마로 둘 것이냐, 그리고 바지 길이를 얼마나 둘 것이냐, 미디 길이를 얼마나 둘 것이냐가 항상 틀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큐로 바지예요. 큐로 빠지고, 그 큐로 빠지면서도 지퍼가 있고, 벨트를 넣겠다. 고무줄이 아니라 그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바지 디자인에 따라서 이 기본적인 수치는 좀 달라집니다. 이제 바지 중심선을 그려주셔야 되는데요. 바지 중심선은 어떻게 그렸냐면, 자, 이 크러치 라인이죠. 이 선을 자, 여기는 어디냐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 미디라고도 하고요. 여기 앗삿이라고도 해요. 이 삿을 나가 주어야 되는데, 이 삿은 자, 여기가 4분의 힙이죠, 그죠? 4분의 힙인데 여기를 4등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6분의 힙 빼기 1에서 1.5예요. 그래서 여기 숫자가 우리 엉덩이를 16으로 나눠서 다시 1에서 1.5를 빼게 되면은 끝자리를 이렇게 빼면은 이 정도 수치가 나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뭐한5 정도 소수점 이리저리 올리고 내리고 하고 나면은 한 5c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 삿이 나와주었어요. 그러면 이 삿과 이 품을 자, 재보세요. 얼만지? 이렇게 재보시니까, 약 30이 나왔어요. 그죠? 사람마다 틀리겠죠? 일단 제가 이제 예시로 든이 수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 정도가 나왔으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2등분을 하세요. 이렇게 2등분을 한 선, 그 선이 바지 중심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바지 중심선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바지 중심선을 그렸으면 이제 바지 통을 정해야 되는데요. 바지 통은 일단은 우리가 그 큐로 바지니까 통이 넓겠죠. 그죠? 주름도 있고.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 크러치 라인 나간 선을 그대로 그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안쪽으로는 우리가 바지 가랭이 쪽으로 이렇게 주름을 많이 넣을 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좀 이렇게 겹쳐지지 않도록 안은 한 1cm 정도. 자,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어쨌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1cm를 들어갈게요. 자, 수직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안쪽으로 1cm를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삿 부분은 엉덩이 라인과 삿 나간 부분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직각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를 잡아서 직각을 잡아주시고 여기에서 한 1cm 들어가는 선을 이 선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번 굴려봐 주세요. 이렇게 라인을 굴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허리선까지, 자, 허리선, 여기 이 엉덩이 라인선에서 허리선까지를 1cm 들어가도록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선은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제가 좀 표시하도록 선을, 완성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은 1cm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간 선에서 엉덩이 라인 선까지 그려주시고, 엉덩이 라인에서 차까지 이렇게 곡자로 그려주시고요. 여기 다리 허벅지 부분은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자, 이쪽 옆선 쪽이에요. 이 옆선 쪽은 자, 우리가 큐로바지라고 해서 주름을 만들 거예요. 주름을 만들 건데 저는 기본 바지에서 나중에 절개선을 내서 잘라서 주름을 벌려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기본 바지 여러분들이 떴던 바지랑 거의 패턴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옆선은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여기는 제가 이번에는 고무줄이 아니라고 했어요. 앞도 고무줄 아니고 뒤도 고무줄 아니라 벨트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로지 앞뒤 다가 허리 둘레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는 4분의 웨이스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허리가 아까 예를 든 치수가 80이에요. 그러면 4분의 웨이스트니까 20cm가 있어야겠죠. 그죠? 자, 이렇게 20. 자, 이렇게 20을 잡았어요. 자, 이렇게 잡아서 자, 곡자를 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려보세요. 곡자를 그렸을 때이 라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굳이 다트를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라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도, 허리가 가늘은 사람들은 저는 또 중년의 아줌마다 보니까 허리가 많이 굵죠, 그죠? 다트를 안 잡아도 되는 사람들은 허리가 좀 있는 부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트를 안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침 저는 안 잡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자 허리가 그러면은 가늘은 70이다. 그죠? 70이면은 자 얼마예요? 4분의 웨이스트를 하게 되면은 17.5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17.5가 되면은 이 정도 선이 되겠죠, 그죠? 이 정도 선. 그러면 이 분량만큼은 다트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량이 여기,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자, 없어져야 되는데 이 선을 썼잖아요, 그죠? 곡자에 맞춰서 이 라인을 썼기 때문에, 자, 원래는 여기가 내 허리인데 곡자에 맞춰서 라인을 잡았을 때이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만큼이 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이 예를 들어서 3cm가 넘는다. 그러면 다트를 두 개를 잡아주시고요. 3cm 이하다. 그러면 다트를 하나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2.5cm다. 그러면 여기에서 길이 10cm가 되는 길이로 2cm든 3cm든 이렇게 다트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5cm다. 그러면 여기 도합 2.5cm가 되도록. 2cm다 그러면 도합 2cm가 되도록, 3cm다 그러면 도합 3cm가 되도록 다트를 그려주시는 거고요. 저 지금 샘플은 다트가 없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그러면 여기 앞 중심선에 2cm를 내려준 다음에 이렇게 허리 라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벨트를 그려야 되겠죠. 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벨트의 너비는 4cm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4cm를 그려서 벨트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머니죠, 그죠?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허리에서 한 4cm, 5cm 나가서. 그러면 이번에는 4cm를 나가겠습니다. 4cm 나가서 이 길이는 13cm가 되도록 이렇게 잡아서 주머니 라인을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주머니 손 들어가는 곳이죠, 그죠? 이렇게 패턴을 그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름이 있어요, 그죠? 그 주름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자, 주름은 저는 일단은 이제 여기서 절개선을 내서 벌려주고 다시 절개선을 박아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잡으실 때 여기 선에서 중심선 있죠? 중심선에서 아래에서 5cm, 위에서 3cm 선을 여기죠, 그죠? 요렇게. 이렇게 한번 그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선을 절개해서 벌려줄 거예요. 그래서 중심선에서, 바지 중심선에서 3cm, 5cm 나가서 이 선을 절개해 주겠다.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선을 여기가 앞 1, 여기가 앞 2예요. 그러면 여기 허리 벨트는 또 별도고요. 그러면은 재단하실 때 여기랑 여기랑을 잘라서 주름 부분만큼 벌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주름 반바지, 큐롯 반바지가 되는 거예요. 완성선 그리겠습니다. 자, 이 옆부분은 여기에서 벌려줄 거기 때문에 더이 옆으로 더 벌려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영상보다도 더 많이 옆으로 벌리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 옆쪽으로 좀더 벌려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가하지 않는 큐롯을 원하신다면 옆쪽으로는 안 벌려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큐롯 반바지의 완성선을 한번더좀 진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주머니. 자, 재단하실 때 여기 지퍼를 달 거기 때문에 지퍼 부분 지접을 자칫 잊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단하실 때 같이 그려주시면 재단하시면서 잊어먹는 일은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큐롯 반바지의 앞판을 제작했습니다. 자, 뒷판은 이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